현재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착취한 BJ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와, 일로 와. 아, 왜? 아직 도전해, 빨리. 도전해야 돼. 쳐. 도전하라고. 아니, 해야지. 방송이니까. 도전했잖아. 도전을 외쳐야 돼. 도전하지 않아도 했잖아요. 공놀이야, 빨리. 도전. 외쳐. 좋아하잖아, 왜 그랬다. 지읒지읒. 아, 지긋지긋 하면 안 되고, 빨리. 도전 외쳐. 너 한 번 더 하고 싶어? 예?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뭐가요? 또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아, 춤추고 싶어. 아니야, 빨리 춤추고 싶어. 빨리 도전해. 도전. 아, 오케이. 자, 가자. 현재 영상은 비공개가 됐지만 한 BJ의 경우 별풍선을 받고 다른 BJ와 지적장애 여성에게 키스를 시켰다. 또한 여성은 싫다, 아프다, 버져라, 왜 그러냐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넘어뜨리고 키스를 계속하는 영상이다. 별풍선이 777개가 터지자 대팟이 터졌다는 등 여성에게 좋지, 좋잖아, 만족했어 등의 말들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BJ의 경우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여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별풍선을 받고 리액션은 여성을 시키게 했다. 또한 별풍선을 쏘지 않으면 여성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시키지도 않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별풍선 1000개를 받자 방송심의가 없는 타 플랫폼으로 넘어가 지적장애 여성분을 데리고 관계를 가졌고 방송 중 여성분이 아프다고 하자 남자 BJ는 아프다고 누워있는 여자에게 그럼 너가 별풍선 환불해줄 거냐, 네 얼굴을 보면 서질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 시키려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가지고 라고. 난 분명 얘랑 합의하에 했다니까. 연인이라서. 연인 관계인데. 어? 연인 관계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내가 패딩 사줬잖아, 혼 사줬잖아, 내가 옷 사줬잖아, 내가 너 때문에 200만원 썼어 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며 여성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친구와 여성을 모텔을 잡아주고 관계를 맺게 한 뒤에 그것을 덮는 조건으로 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묶기로 했다고 전해진다.